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온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자리 유기농 수도사님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광석 전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설명설학기 한문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운 겨울 지금 보내시느라 바쁘죠. 게다가 연말까지 겹쳐가지고 일들 많으시죠. 어떻게 또 근황들이 어떠십니까? 그냥? 저는 늘 한가합니다. 늘? 아, 그 다리 아프셔가지고 네. 조금 일도 좀 많이 두시고. 뭐 그렇습니다. 다리 많이 나으셨고요. 이렇게 댓글에 보니까 손사님 네. 걱정하는 글들이 제법 있던데. 이게 마음처럼 잘 낫진 않는데 한 그렇죠. 1년 정도는 더 갈 것 같습니다. 1년씩이나요? 네네. 아무래도 골절이셨으니까 그러겠네요. 빨리 쾌유하시기를 바라며 오준도사님 어떠십니까? 아, 저희는 지금 기말 레포트 기간이고요. 게다가 또 연말이라 교회 일도 좀 많으시죠? 예, 맞습니다. 교일도 네. 많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네. 성탄 예배를 이제 연합 예배로 드리거든요. 아, 그렇죠. 칸타타. 네. 그래서 그거에 또 스텝으로 뛰게 돼가지고 일이 많아졌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은 여전히 감기 많이 좀 나으셨어요?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요. 네, 그 하루 푹 그냥 아무 일도 네. 안 하고 잤는데 좀 그래서 괜찮아진 것 같아요. 많이, 근데 네, 뭐 괜찮아진 거죠. 얼굴도 지난주보다 좀 나으셔요. 아, 다행이네요. 네. 지난주에 정점을 찍었죠. 정점을.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예. 네. 아이고, 어떻게 별일은 없으시고요. 네, 이제 저도 네. 강의가 대충 다 이제 끝나가. 조금 쉬실 수 있으신가요? 네, 네. 그 연대 강의가 이제 끝나서, 네. 이 수요사경회가 방송되는 시점으로 보면, 아, 네. 그 전날 기말고사 애들 보는 거 아마 이 방송에 나갈 때 저는 열심히 채점을 하고 무려 문제를 10개나 내고 10개나요? 전부 다 서술식. 와. 그거 10개를 서술식으로 다 내면 쓰는 학생 한 명 한 명도 힘들지만 그 채점하시는 그렇죠. 교수님들이나 담당자분도 힘들지 않으신가요? 네, 제가 이제 문제인데 네. 그래도 네, 그렇게 2시간 동안 네. 시간을 충분히 주고 마음껏 써라. 아. 그 방법밖에 없어요. 챗 GPT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현장에서 문제 주고 바로 직접 써라. 손으로 써라. 네, 이렇게 아, 손으로 써라? 그러면 손으로 그렇죠, 손으로 써야지. 네.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바쁘십니다. 저 어떻게 바로 또 진행을 해볼까요? 예, 그럽시다. 이제 네.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제가 다른 우리 생명사랑교회 성서를 보는 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성서를 거울로 읽기라고 제목을 달았었는데 네. 네, 그렇죠.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그 읽는 독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예, 이제 이게 사실은 무척 중요한 생각이고 무척 중요한 발견입니다. 사실 현대적 발견이에요. 이제 여기 오광석 전도사님은 이제 현재도 이제 신학을 계속 하시니까 네네.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그게 그냥 갑자기 뭐 원래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뿅하고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신학의 역사 전에 가장 먼저 있는 거는 예수님을 만난 종교학자에서 보면 종교 체험이 있는 거죠. 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 체험이 있는 거고 그 신앙을 학문적 언어로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처음 그리스도교가 생겨났을 때는 되게 소수 종교니까 앞으로 이제 한국 기독교도 소수 종교가 될 텐데 다시 한번 초대 교회를 연구해야 될지 몰라요. 소수 종교였으니까 이 대다수의 다신론적 세계 속에서 다양한 문화와 아주 강력한 정치, 질서, 뭐 경제, 사회 그런 로마 제국의 문화 속에서 그들을 설득해야 되는 상당한 논리가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경험한 그 신앙, 하나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학문적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강력한 학문적 언어가 필요했고 그걸 철학이라는 걸 가져왔습니다. 근데 철학에 이제 고대 중세 철학이죠. 고대 중세 신학이 무르익는 고대 중세 철학, 고중세 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보편성을 찾는 거예요. 가장 탄탄한 무시간적 보편성, 무공간적 보편성, 언제 어디서나 늘 참인 네. 그것을 말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게 신학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정적인 반석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 됐고 진리를 수호했어야 됐고 그래서 그 진리로 크리스텐돔을 다스렸어야 되는 거죠. 기독교 왕국을 네. 무려 1000년 넘게. 그러나 이제 그 세월이 많이 바뀌고 이제 자연과학이 또 새로운 학문 방법론으로 등장하고 유럽만이 전 세계가 아니라 이 지구에는 그죠?
동아시아도 있고 저희 뭐 아메리카 대륙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저 인도도 있고 다양한 나라에 다양한 문화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구 중심적인 사유가 진리를 추구하고 우리가 보편이라고 말했지만 그 보편이라는 말이 자칫하면 자기네가 경험한 것이 마치 다른 사람의 모든 기준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네. 폭력성을 띈다는 거죠. 이게 선교의 역사와 연결되거든요. 기독교의 전파가 단순히 복음만 전파된 게 아니라 그 뒤에는 강력한 그런 정치적, 군사적 그런 뒷배를 타고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한국 개신교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서양 문명이 주는 그 화려함이라고 하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네. 그것과 함께 들어왔지 딱 기독교 복음만 깔끔하게 들어오지는 못했단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진리를 말하면서 보편을 추구했던 엄청난 시기에 신학이 있었다면 현대는 아 이제 진리가 잘 보니까 그게 서구 사람들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만의 통용되는 진리니까 네. 그것을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 편의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는 서구 사람들의 일리 있는 말인 거죠. 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진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구에서 보면 일리죠, 일리. 동아시아의 일리 있는 경험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마다 각각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것을 한 걸음만 발걸음을 떼어서 보면 그게 다 일리구나. 저마다는 진리였지만 저마다 진리인 것은 한 걸음만 떼서 보면 각자의 일리입니다. 아. 저마다의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는 한 걸음 뛰고 보면 각자의 일리다.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네. 보편성을 추구하던 것에서 넘어가서 이제 일리를 주장하는 각각의 진리를 말하는 네. 그들의 특수성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신학도 네. 이제 하나님의 형이상학적인 네. 그런 어떤 보편적 진리 네. 그것을 말하는 신학만이 아니라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제 20세기 넘어서 발달하는 신학들은 네. 각각의 일리들을 구체적으로 특수하게 살피는 주제 신학들이 발생하죠. 네. 제가 완전히 이거 신학교 강의인데. 네, 괜찮으십니까, 네. 선생님? 네. 이거 우리 신학생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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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요 근래에 아마 우리 수요사경회를 사람들이 많이 볼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제가 시험 문제 수요사경의 참고 문헌으로 수요사경에 팍 심어놨거든. 성서를 보는 눈하고. 네. 그래서 지금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교양학과 애들도 보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별 신학이 나오니까 당연히 여성은 여성 신학. 예.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동아시아 신학. 네. 뭐 민중 신학, 남미의 해방 신학, 네. 흑인 신학. 네. 그렇죠. 뭐 다양한 예, 성소수자 신학. 뭐 다 다양한 신학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신학들의 입장에서 그동안 진리라고 말해왔던 것이 정말 진리일 수는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무시간적, 무공간적 그런 진리일 수는 없다. 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있죠. 사랑, 네, 생명. 있죠. 네. 그러나 사랑과 생명이라는 말은 그렇게 말해버리면 무척 추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 이쪽에서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아이에게 매를 들죠. 네. 이쪽에서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절대 매를 들어서 안 된다고 말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 아주 보편적 진리. 네. 예,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사랑이란 말을 해도 정말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인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는 학문은 그걸 따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사회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바로 서구에서 아주 2000년 동안 넘게 흘러내려왔던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 언어들을 실제로 구체적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 더 많이 연구하는 그런 학문적 흐름으로 바뀌었다, 완전히. 네. 그리고 그게 그래야지만 실제로 도움이 된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오한 선사님, 외연 선사님 설교하실 때. 네.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면 그거 별로 맞아. 듣기 싫어요. 하도 사랑을 많이 말하면 네. 도대체 무슨 사랑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네. 예, 차라리 옆에 가서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뭐 이렇게 어깨를 한번 다독여 준다든지 그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구체적으로 다가온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그런 구체성을 띠는 것이 무척 중요하게 된 것이고 이제 그런 입장에서 성서도 아까 말한 대로 독자 반응 비평. 네. 즉 이것을 누가 읽느냐 구체적인 그 개인의 상황이 어떠냐가 매우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서를 지금 벌써 성서 특강을 26강을 하고 있는데
한쪽엔 성서가 있어요. 네. 한쪽엔 독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비평을 통해서는 이 성서를 만들어낸 그때 상황과 그때 전통과 그 사람들에 되게 주목했어요. 네. 그리고 또 이 성서 텍스트 자체도 주목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독자에게 주목해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을 다 파놔서 이걸 딱 들이밀어도 이 독자가 어떤 상황과 어떤 전통과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성서가 달리 그날 알게 된 거죠. 이제 이쪽 텍스트에서 이쪽 컨텍스트로 완전히 넘어오게 된 겁니다. 이게 무척 중요한 거죠. 그러네요. 네.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민중신학적 성서 네. 읽기에는 텍스트도 중요하지만 네. 이 텍스트를 말한 컨텍스트가 뭐였냐에 되게 관심이 있었죠. 네. 그게 바로 1970년대 독재 정권, 이 군사 정권에 있었던 한국의 민중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민중의 상황에서 있던 사람들이 성서를 읽을 때 성서가 달리 보였단 말이죠. 누구? 예를 들어서 백인 서구의 잘 사는 남성 학자들이 읽을 때 하고 그 독재 정권에서 맞서 싸우면서 가난과 맞서 싸우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문화적인 소외와 맞서 싸우고 정치적 억압과 맞서 싸우면서 그렇게 살던 어떤 민중들의 눈에서 보이는 성서는 너무 다르더라 하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게 동아시아 전통이었기 때문에 서구의 개인주의가 아직 우리에게 충분히 녹아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에 대한 숭배, 예수님에 대한 숭배 이전에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함께 벌렸던 사건, 운동, 여기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었고 실제 민주화 운동, 네. 통일 운동, 노동 운동 하는 사람들하고 더 잘 연결될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쪽은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이 벌인 사건들을 보면서 그들의 말을 기억하고 그 말을 통해서 아 도덕 선생님인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도덕군자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면 오히려 민중신학에서는 그 사건의 현장에서 함께 사건을 다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재현하는 것으로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같이 누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히려 임마누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 민중신학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예,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런 걸 지난주에 본 거고요. 네. 오늘은 또 가장 강력한 최근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성소수자 신학 같은 경우가 가장 레디컬한데 가장 급진적인데 그 이 성소수자의 눈으로 성경을 보기 이전에 가장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띄워준 것은 역시 여성신학입니다. 여성신학이야말로 예, 저같이 이제 남자가 또 신학 공부할 때 여성신학자들의 책을 읽고 여성신학자들의 어떤 관점을 보고 이렇게 보면 가장 설레고 가장 흥분되고 가장 놀라고 예, 가장 나를 흔들었어요. 야,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맞아. 내가 그동안 너무 또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봤구나. 예, 이렇게 이제 느끼는 네. 겁니다. 그래서 네네. 오늘은 그 여성신학의 관점 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기대가 됩니다. 설명 이해됐죠? 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여성들이 눈을 뜬 거는 자 여성 참정권이 여성인 선거 이 모든 국민이 대통령이나 이런 자기 지도자를 뽑을 때 여성의 참정권 네.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언제 전 세계적으로 성립됩니까? 20세기 초 아닌가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대략. 있습니다. 저 미국으로 알고 있고 예. 1920년대 초 20년대인가 그때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예? 우리 저기 인류가 여기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산 게 뭐 20만 년이 넘는다고 하는데 20만 년 역사 속에 지금 여성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 가진 거는 100년이 안 됐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사회가 그동안 누구 시각에서 주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모든 시스템이 짜였나? 남성. 그건 당연히 남성 중심적 네. 입니다. 그리고 대가족 제도에서 남성이 그 대가족의 장이 되는 형태. 100명의 만약에 가족이 있다. 이 100명의 가족은 뭐 아들, 딸뿐만 아니라 친척, 그다음에 종까지 다. 그리고 거기서 가부장. 그 가족의 장이죠. 예, 부 가의 부가 장이 되는 거죠. 네. 이 제도,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해서 위계 질서를 만드는 요 시스템으로 모든 것이 예, 구성되어 온 정말 인류의 역사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서도 그 눈으로 보고 그런 시각에서 쓰이고 이미 쓰일 때부터.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볼 수가 없다. 페미닌 뷰, 여성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 다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제 여성신학이
딱 한 겁니다. 이게 1960년 된 거 그때. 네. 이거는 몇 년 안 됐어요. 5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사실은 네. 실제로. 그리고 이제 여성이 말한 것 중에 또 대개 여성 학자들, 여성 신학자뿐만 아니라 여성 학자들이 모두 말한 것이 가장 중요한 모토가 있는데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다요.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 당하는 일이 단순히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네. 이게 모든 사건과 다 연결돼가지고 어떤 정치적 제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당하는 문제가 단순히 내가 못해서인가? 네가 좀 똑바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뭔가 이 사회적 굴레와 어떤 제도와 관습 속에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자기의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이 사회의 문제로 보게 해준 역할을 했어요. 네. 대단한 것입니다. 네.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네. 알겠죠. 이제 네. 이러면은 여성들은 물론 이때 여성들이라고 할 때도 여성이 다 같은 여성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어린 여성, 나이 든 여성, 나이 지긋하신 여성, 네. 그죠? 그다음에 백인 여성, 뭐 흑인 여성, 그죠? 그다음에 가난한 나라의 여성, 부자의 여성, 네. 배운 여성, 배우지 못한 여성, 뭐 그다음에 결혼한 여성과 결혼하지 않은 여성, 또 결혼했더라도 아이를 많이 낳은 여성과 많이 낳지 않은 여성.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다시 재혼한 여성. 네. 엄청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양한 것을 또 다양하게 이해할 필요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식하게 세상의 모든 인류를 딱 둘로 나누라 그러면 남자 여자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생물학적으로. 네, 네. 네, 그리고 심지어 젠더로도 저는 사실 그 용어를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젠더로도 그냥 남성성, 여성성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말을 쓴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무식하게 딱 나눴는데 20만 년 넘는 인류 역사가 100년 빼놓고 다 남성 중심 시각으로 돌아갔다. 네. 안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여성학자들이 여성의 관점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됐고 그걸 다시 여성신학자들이 다시 그걸 차용해서 다시 성서라든가 기독교 전통과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여성들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냐 하는 네. 게 있겠죠. 네. 네. 예, 자, 그 첫 번째. 일단, 그럼 성경에 나오는 여성에 좀 집중해보자, 여성에. 우리 여태까지 남자 이야기들만 다 읽었잖아요. 네. 벌써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성령님도 그걸 다른 말로 붙이면 아버지, 아들, 영이야, 또. 네, 맞아요. 여기 엄마, 딸, 영은 없어요, 없어요. 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도 아, 그냥 그 언어 자체가 벌써 남성적 언어란 말이죠. 네. 예. 성모, 성령? 없습니다. 성령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보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성부니까 순전 남자냐? 성경에 남자만 남자 하나님만 있냐? 하고 뒤진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성 하나님 이미지가 있어요. 오. 뭐가 있어요? 딱 떠올라야 되는데. 뭐 그게 여성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자비로운 하나님 뭐 이런 개념. 그런 것들이 좀 그렇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젠더에서 여성성 남성성 나눌 때 흔히 여성성에 해당되는 그런 네. 특성이긴 한데 네. 자비는 남자도 있죠. 그렇죠. 아,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자 암탉이 자기 새끼 병아리들을 자기의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너를 불러 모았지 않느냐. 당연히 하나님이 자기를 암탉에 비유하시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여성적 이미지들을 발굴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통적인 목표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물학적 성은 섹스라고 하죠, 영어로. 네. 네, 섹스지만 그 여성이 어떤 문화와 어떤 사회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사회에서 배당하는 역할은 저마다 다릅니다. 그때 여성에게 배당하는 역할이 있고 남성에게 배당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다 다르고 그때의 성은 젠더라고 달리 불려요. 네. 그러면 자 우리 말에 남편을 옛날에 요즘엔 안 그러지만 바깥 양반이라고. 네. 바깥 양반. 바깥 양반 안 사람. 벌써 그게 여성은 안 사람으로, 남성은 바깥 사람으로. 그러니까 남편은 바깥 사람으로, 아내는 안 사람으로 예. 이렇게 불렀다는 것 자체가 젠더가 그런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럼 그런 시대예요. 네. 근데 오늘날 그 말이 맞나요? 요즘엔 아니에요. 저도 바깥 양반이고 제 아내도 바깥 양반입니다 지금. 네. 우리 같이 다 같이 가서 돈 벌고 일하거든요. 저도 안 사람이고 아내도 안 사람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면 성서에 어떠한 여성의 역할이 쓰여 있는데 그 여성을 그런 역할로 이렇게 설정한
사회적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 여성의 배경 속에서 이 여성이 정말 수동적으로 억압만 당했나,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도 와, 이 여성은 주체적으로 활동했는데, 네. 와, 이거 대단한데? 이런 걸 발굴해내는 작업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이해하시죠? 네. 저부터 이제 예를 다 들려드릴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여성을 억압하는 본문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건 이제 우리가 그때 바울은 여성 차별주의자인가. 수요사경의 122강입니다, 여러분. 네. 수요사경의 122 이상에 보면은 바울은 여성 차별주의자인가에 대한 아주 좋은 그런 네, 네. 네, 방송이 있어요. 여러분 꼭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제 바울이 여자들은 귀에 잠잠하라. 그죠? 여자 예배 들 때는 머리에 뭘 꼭 써라. 그렇죠. 머리 안 쓰는 건 안 된다. 뭐 이런 여성 억압적으로 보이는 본문이 있다고요. 네네. 그 본문에 대해서 다시 여성신학자들이 재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과연 모든 여성에게 했던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성은 고린도에서 잠잠하라 이럴 때 그거를 다시 재해석하면은 일부 여성이 뭔가 너무 강력한 주장을 해서 그것이 도리어 교회 질서를 어지럽혀서 그 특수 여성들에게 좀 얘기를 다 듣고 얘기합시다. 네. 뭔 얘기 듣지도 않고 막 얘기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썼다라고 해석을 해내면 역으로 고린도 교회는 여성들이 활발하게 자기 의견을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교회였구나를 알게 되고 그 시대에 다시 사회적 배경으로 가면 여성들은 별로 그런 사회적 역할을 못했는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여성들이 사회적 역할을 하는 더 선진적 어떤 모습을 보였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뒤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억압에 대한 그런 본문에 대한 재해석을 해보는 것이고요. 뭐 그런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죠. 제일 많이 남자들이 써먹은 건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하와를 나중에 지으시면서 돕는 배필이라고 썼어요. 돕는 배필. 맞아요. 네? 근데 돕는 배필이니까는 맨날 여성이 그 종의 역할처럼 나는 주인이고 종이 주인을 돕는 그래서 도와라. 그게 맞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돕는 배필에 돕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말이 엄청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유독 하나님께 많이 써요. 그럼 그럴 때 누가 높은 거지? 하나님 높은 거. 왜냐하면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를 그 종과 주인의 관계를 그렇게 보면은 마치 주인이 높고 종이 낮은 것 같지만 그거를 어른과 아이의 관계로 보세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그러면 애들이 도움을 받고 어른이 도움을 주는 자잖아요. 그러면 돕는 배필이라 그러면은 부모 같은 존재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똑같은 본문을 여성 억압적 본문을 읽을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본문을 읽을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네. 이해하셨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그동안 성서를 마치 보편적 진리의 말씀으로 읽었다고 하는 것들이 남자 중심으로 읽은 거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네. 마지막 역할은. 그게 너희 뭐 보편적 모든 사람에게 통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야, 그 남자 어른, 그 남자 어른 백인 남성 어른, 서유럽에 잘 사는 백인 남성 어른, 그거의 시각이었을 뿐이야. 이것을 가난한 무슨 어느 나라에 인종적으로 백인 아닌 다른 유색인종의 또 어떤 여성의 눈으로 읽으면 완전 달리 읽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것이 더 당신들이 말하는 일리보다 훨씬 더 일리 있을 수 있어. 그리고 그게 오늘날은 더 진리에 가까울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더 중요한 거는 텍스트도 중요하지만 이 컨텍스트에서 있는 독자의 상황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독자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네네. 자, 여기까지 일단 좋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일단 질문해 보세요. 일단 제가 차분히 설명이 필요해서 설명을 했는데 네. 혹시 지금 충분히 이해가 되긴 했는데 네. 어떠신가요? 혹시 신학생 아니신 우리 유경수 선생님 궁금한 거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럼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성 신학자들이 이제 성서 읽기에 좀 집중해 봅시다. 네, 네. 성서 읽기에 그럼 어떠한 충격을 줬냐? 제일 첫 번째 가장 큰 충격을 준 게 의심의 해석학이라는 것입니다. 의심의 해석학. 우리 여태까지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들었지.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라고 들은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의심이라니요. 그거는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네요. 의심을 하다니. 그렇죠. 네. 그런데 자 이제 성서를 읽는 독자의 해석에 따라서 네. 달리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네. 지금까지 성서를 읽고 해석해온 모든 것은 성서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읽은 그놈들의 해석일 수도 있다. 내가 읽으면 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길을 열어준 거예요. 아... 이건 진짜 엄청난 겁니다. 그러네요. 예, 이거는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서 번역을 해가지고 교회가 성서의 해석권을 독점했던 것을 네. 개개인에게, 독일 사람 개개인에게 준 것만큼 강력한 것이에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그럼요. 왜냐하면 예, 예.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이 진리라고 그대로 살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어떤 신앙인들에게 성경을 읽고 어떤 편견, 편견이 이런 거 말, 설교 말보다는 너가 듣고 해석을 한 것이 진리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성서 말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성서를 이런 방식으로만 해석해 온 것도 역시 인간이 한 짓이라는 거죠. 네네. 요 부분에 내가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해 왔으나 예. 지금 현대 이전 시점에서 이런 상황을 살아가는 내 눈에는 달리 보인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언제나 진리라고만 수용하는 것이 옳으냐 의심해 본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하지만 이건 이제 엘리사베스 시슬러 피오렌자 하버드대학교에서 네. 가르치셨던 선생님이신데 할머니십니다. 네. 네. 할머니 선생님의 가르침을 제가 아주 잘 듣는 거죠. 네, 그분이 야 이거 그동안 너희는 다 하나님 말씀 읽고 빵이라 그랬지만 이거 여성들에게는 돌이야 돌. 돌팔매질하는 이제 이거를 더 텍스트 오브 테러라고 하는데 테러 본문이에요. 테러 본문. 아~ 네? 자 그런 거는 뭐가 있는가? 창세기 34장 같은 게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가면 네.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나온 유일한 외동딸 디나가 세겜 지역에 잠깐 머물 때 네. 동네 여자들 좀 만나려고 놀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네. 그래서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그게 너무 억울하니까 이 이제 레아 저기 디나의 그죠? 디나의 오빠들이 그쪽 세겜에서 화해를 청해 왔으나 그래서 결혼하자. 참 이런 자체도 옛날 얘기죠. 성폭행 당하면 결혼하면 끝나는 걸로 이해하는 그 옛날 시대예요. 이게 네. 역사 배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네. 오늘날 말도 안 되지만 네. 그러나 그때 시대는 이해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 화해를 청해 옵니다. 네. 이쪽에서 결혼하자 다 하겠다. 근데 그걸 들어줄 것처럼 하면서 우리는 이민족하고는 결혼 안 하니까 할례를 해야 된다 디네. 그래서 그렇게 그렇죠. 딱 제안을 하고 할례 시킨 다음에 전부 와서 싸구리 예. 몰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니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역에 우리 종족이 되게 무지막지한 그런 놈이라고 알려져서 이제 우리 앞으로 큰일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또 읽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동안 성경을 아까 말한 대로 말씀 그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의심 해석학 아닌 그냥 쭉 읽는 사람은 그냥 읽어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아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좀 안 됐네. 이거 어떻게 이랬지? 이렇게만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자 의심 해석학의 눈을 딱 뜨고 보면 왜 여기서 디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 왜 이런 모든 걸 할 때 오빠들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누구도 그렇고 왜 디나랑 의논하지 않는가? 디나의 의견을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맞아요. 디나는 없었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맞아요. 응?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다. 자 의심 해석은 뭔지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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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난번에 잘 알았던 누가복음 10장 그 38절에 42절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 네. 모셔드린 이야기입니다. 네. 그걸 지난번에 우리 열심히 읽어가지고 네. 도대체 마르다는 뭐에 분주했던 건가를 깨달았죠, 여러분? 네. 네. 근데 그래서 그 여러분 그거를 되게 참 잘 들었죠? 네. 아 그게 그런 거구나.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었구나. 아, 네. 일을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집중했으면 됐는데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하면서 이쪽에 참견하는 게 문제였구나를 네, 깨달았죠? 그렇죠. 그렇게 깨달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제 아멘하고 끝났죠? 네. 아멘하고 끝났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일리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의심 해석학으로 눈을 봅시다. 그럼 뭘 네. 의심할 수 있나? 예, 첫 번째 의심 해석학으로 내가 들었던 거는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있는데 네. 왜 나사로 이 자식은 등장도 하지 않는가? 아~ 왜 예수님 말 앞에 서 말씀도 안 듣고 마르다 곁에서 일도 안 하고 얘는 그 중요한 손님 자기를 위해서 심지어 죽었다 살려준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친하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울어준 예. 거의 유일한 친구인데 네. 그놈은 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디 있나 등장하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를 네. 질문하지 않는다. 또 한 번 더 큰 시각에서 보면 이 이야기가 혹시 활발하게 네. 주도적으로 일했던 마르다 역할을 했던 여성들의 입김을 잠재우고 조용히 그냥 예수님 앞에서 그냥 말씀이나 들어? 듣고 앉아있어. 이렇게 말하려고 써있던 건 혹시 아닌가? 아, 그러네요. 네, 그런
가능성으로 읽어낼 수도 있다. 네, 이런 게 의심 해석하기 성경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아주 강력하게 띄워줍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독서 행위는 첫 번째 빠지면서 읽기. 아, 네. 그러나 들어가서 두 번째 따지면서 읽기가 되게 중요한데 성서에 대해서도 따지면서 읽기에 대한 눈을 확실하게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네.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따지면서 읽다 보니까 네. 의심의 해석학을 넘어서 이제 선포의 해석학이 가능한 거예요. 선포의 해석학이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어요. 자, 그동안 출애굽의 영웅은 모세였다. 네. 이걸 선포해 왔죠. 네, 네, 그랬죠. 주구장창. 주구장창이란 말은 비표준어입니다. 주야장천입니다. 주야장천. 아, 주야장천이에요? 네, 주야장천. 아, 네. 선포해 왔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하고 나서는 출애굽의 영웅은 모세만은 아니다. 십브라와 부하와 모세의 엄마와 모세의 누이. 네. 그다음에 미량. 우리 저기 누구야? 그 이집트의 공주. 공주까지 해서 여성들이 상당한 주역이었다. 네. 응?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단 네. 말이죠. 이런 것이 바로 여성 주체를 선포할 수 있는 선포 해석학으로 바뀝니다. 네. 이제 그런 것이 이 마가복음서에 완전히 잔뜩 깔려 있습니다. 마가복음서를 내가 너무 사랑해. 내가 나중에 정말 늙어서 이제 은퇴해가지고 시간 많으면 내가 사랑한 여인 마르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설을 쓸 건데 그 마가 이야기예요. 네. 네. 그래서 마르코가 쓴 게 아니고 난 마르카 마르카요. 여자가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왜 그러냐면 자 일단 보세요.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자기의 목적,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걸 누구한테 배웠을까? 예수님이? 남자한테 배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누구한테 배우냐면 바로 베드로의 장모한테 배운 겁니다. 베드로 장모. 예수님이 자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하고 네. 제자들을 불렀죠. 네. 그리고 나서 막 병자들을 고치고 일을 막 해요. 일, 네. 열심히 이제 일을 하셔 남자답게. 네.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간단 말이죠. 네. 근데 베드로 집에 이게 베드로 집에 장모님이 어째 사는 건지 베드로 장모님 집에 베드로가 어째 사는 건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거기 있다가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다가 근데 예수님이 와서 고쳐드렸더니 일어나서 시중 들어요. 거기 네. 시중 들었다가 섬기다 뜻입니다. 정확하게 우리 말 표현은 그랬지만 디아코노니아예요. 디아코니아.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섬긴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장모부터 시작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계속 섬기는 이야기, 제자도에서 계속 너희는 섬기는 사람이 되라. 세상 통치자들은 지배하지만 너희는 섬겨야 된다. 네, 네. 그리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섬긴다는 얘기를 붙인 거는 다 여성들밖에 없어요. 나중에 십자가 달리실 때 네. 거기에 다 열두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거기에 끝까지 따라온 사람들은 바로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다라고 나와요. 일단 그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 사역은 섬김의 사역인데 섬김의 사역을 하는 건 여자들밖에 없다. 첫 번째. 마가복음서만큼 이방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방 선교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복음서가 없는데 물론 누가 보면 있지만 마가복음서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방 선교를 하게 해준 게 누군가? 시르페니케 여인입니다. 맞아요. 그러네요. 시르페니케 여인이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걔한테는 안 준다. 네. 이랬단 말이죠. 근데 시르페니케 여인이 섬기는 마음으로 되게 아주 위치 있고 재치 있게 걔들도 그 부스러기 먹습니다. 예수님. 네. 맞아요. 예수님 놀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쳤어요. 원격 치료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 이방 사역으로 일관됩니다. 그 이후로요? 그 이후로. 네. 누가 배웠나? 시르페니케 여인이 배웠어요. 네. 예수님이 행한 가장 강력한 당시에 행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의 정부정체계. 정결하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정하다, 부정하다. 나누면서 네. 사람들을 차별하고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네. 예수님이 그거를 강력하게 깨거든요. 그래서 안식일도 어기고 막. 율법도 안 지키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데 강력하게 또 영향을 주신 사람 누군가? 마가복음서에서. 여인 누구? 혈루증 걸린 여인이에요. 혈루증 걸린 여인. 그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서 자기가 부정한데 그 무리를 해치고 와서 예수님한테 전염을 시키잖아. 그렇죠. 부정타게 한다고 옷을 잡으니까 부정타게 한다고요. 부정이 탄 예수님이 그래서 아 이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지 맞아. 정과 부정이 뭔 상관이야? 그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는단 말이죠. 시체 잡으면 안 되거든요. 부정타는 일이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이해하시죠? 네 이해돼요. 자, 네, 네.
또 계속 얘기해 보세요.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 마가복음서는 앞에는 기적의 복음이고 네. 뒤에는 순환의 복음입니다. 네. 근데 진짜 복음은 기적의 복음만이 아니라 순환의 복음이 진짜다. 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적국의 장교인 누구야? 그 로마 장교가 네. 로마 장교가 네. 고백하잖아. 네.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제자들도 몰랐는데 그죠? 그리고 변모산 사건에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 사람이 이제 죽으러 가니까 네.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라고 맨 처음에 세례받을 때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서야 깨달았는데 실제로 죽을 때 이분이야말로라고 한 건 딱 로마 장교가 말한 거죠. 네. 근데 이미 죽기 전에 죽으러 갈 때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는 거를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서에서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렇지. 그 향유를 누가 보여? 여인이요. 여자가 보여. 왜 머리에 향유를 붙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름부음. 그렇지.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되죠. 네. 기름부음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 그게 메시아예요. 네. 우리 저 김학자 선배님은 예. 마시아. 아니 헬라어로 아니 히브리어로 하시는데 예. 메시아란 말이죠. 예, 메시아. 그거를 이미 장례에 다 예언서 다 치른 것도 그렇죠. 자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다시 예수님의 사건을 예수 사역을 재현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옵니까? 그건 부활에서 옵니다. 네. 그죠? 부활에서 오는 거예요. 네. 그럼 부활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자들이죠. 여자들의 부활의 첫 증인은 다 여자예요. 네. 마가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무덤과 거기서 부활한 천사를 만난 거는 다 여자들이라고. 네. 그러니까 내가 뭐지? 선포. 네. 선포의 석학. 이렇게 놓고 보면은 남자들은 뭘 했지? 마가복음서 있잖아요. 그럼 얘네 열두는 도대체 뭐지? 그냥 자기네들 권력 다툼만 하고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마가복음을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그렇죠. 이런 눈으로 읽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성신학적 성서읽기? 네, 여성신학적 성서읽기로 여인 중심으로 네. 한번 새롭게 읽어봐야겠는데요. 다시 읽어보세요. 네. 네,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네요. 이제 내가 사랑한 여인 마르카 이렇게 설교 저기 소설책 제목 네 그렇게 예 아시겠죠? 네. 그분 이제 의심했어요. 의심해가지고 여성 어합적 본문들을 재해석해가지고 아 주체가 여성이었다고 선포합니다.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회상하는 거예요. 회상의 석학. 여성들의 경험이 그게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아는 거죠 우리가. 네. 나도 그때 그런 적이 있었지 맞아. 나도 교회에서 역할을 했어. 맞아. 무슨 우리 남자 장로님들만 한 거 아니야. 그럼요. 내가 네.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맞아. 내가 그럼요. 시중 들고 예. 내가 섬기는데 근데 마가복음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역할이었네. 아. 내가 예수님 역할을 더 잘했구만. 내가 진짜 제자인데? 그래서 마가는 열두에 대해서 마세테스라는 단어를 안 붙여요. 그냥 열두라고만 부르지. 다시 읽어봐야겠네요. 제가 여태껏 뭘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시로페니케 여인 한 명밖에 없다 그랬죠. 네, 그 말씀하셨어요. 예, 주님이라고 딱 부르는 사람 딱 한 명 되는데 시로페니케 여인이라고요. 난 뭘 읽은 걸까? 마가복음 느낌은 그 남자들이 약간 껍데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껍데기는 가라. 예. 그리고 진짜 내용을 채운 분들은 다 여성인 그런 느낌. 자, 그래서 우리 그냥 또 하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누가복음서 네. 8장 한번 읽어봤어. 내가 다 말로 설명했는데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서 8장 1절에서 3절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열두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일곱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이안의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이름을 섬겼다. 자, 여기서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읽을 때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죠. 네. 이거를 고을과 마을이니까는 촌과 도시를 다 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때 열두 제자들에서 동행하고 또 써 있잖아요. 네. 근데 2번, 3번 중에 재산으로 섬긴 애들은 누구예요? 남자, 여자야? 다 여성. 여자야. 이거 보세요. 이런 것이 여성들의 경험을 더 잘 기억하게 해준다. 회상하게 해준다. 아. 예. 진짜, 그 앞에서 나서서 대표격 하면서 이렇게 나댄 사람들 있지만, 진짜 자기 거 바쳐가면서, 시간과 돈과 재능을 바쳐가면서 한 건 누군가. 이거 다 봤더니, 이때는 똑같구만, 이때 똑같아. 우리 교회랑 똑같구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해하셨죠? 네, 이해가 바로 됩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서 8장 1절에서 11절.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자, 이 본문을 네. 의심해석하게 눈으로 읽지 않으면은 그냥 이걸 어떻게 교훈을 얻을까요? 그냥 읽었을 때 어떤 교훈을 이 본문에서 얻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마지막을 읽죠. 마지막 절. 그렇죠. 어떤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 그렇죠. 네. 그들에게 무엇인가 쓰셨다. 거기 네. 부분에 다른 사본들을 보면 예수님이 각자의 죄목들을 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서 있는 애들 한 명 한 명 죄를 딱 막 쓰고 상당히 그 사본들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 너희 그래? 하면 다 하나씩 하나씩 죄. 죄는 전 저럴 때 저렇게 했었는데 뭐 이렇게. 네네네. 예, 그러니까는 다 자기 죄를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정죄하는 짓을 하지 말아라만 네. 이제 읽고 넘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이 교훈이고 그걸로 설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심해석학으로 딱 이걸 보는 순간 자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이 뭐냐 하면 4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자,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네. 간음을 혼자 합니까? 아니요. 남자는? 그 남자는? 그렇죠. 남자는 어디 갔죠? 그러니까요. 남자는 풀어주고 아. 여자만 잡아와서 네. 여자만 돌로 치려고 합니다. 어머. 자, 이런 경험이야말로 회상의 경험 아니에요? 자, 여러분 아마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사건, 성추행, 성희롱 사건 모든 사건 보세요. 외국 거랑 그 비교해 보면요. 다른 데는 이 그 여기서는 우리나라는 강력하게 저항을 해야만 뭐 그게 적용되고 그렇죠. 막 이런 식의 다른 데 다 동의건 동의. 맞아. 예. 동의. 동의 여부인가 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요. 네. 얼마나 이거 여성들이 읽을 때 야 이 남자 이제 욕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욕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거 삐 저거 되나? 어? 이 남자 새끼는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야 되거든. 네. 어떻게 사회가 이러지? 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면은 대체적으로 보통은 가해자가 남성일 경우가 많잖아요. 여성이 피해자고. 네.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으슥하고 밤늦게 벌어지니까 뭐라 그러냐면 여자들보고 돌아다니지 말라 그런다고? 그러죠. 그게 무슨 소리야? 왜 피해자보로 가해자 남자들을 통해 금지를 해야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해할 빌미를 주지 말아라. 그런 얘기로 그런 많이 얘기 했어요. 아닐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럼요. 그런 논리야말로 그게 바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가부장적에 물든 건가를 알게 됩니다. 그죠? 맞아요. 뭐야? 보석 파는데 금은방 응? 네. 금은방에 전세 놓잖아요. 네. 어? 그 도둑이 훔쳐가잖아. 네. 그 훔쳐가는데 훔쳐갈 비밀 주지 말아라. 그거 카타로그만 갖다 가야지 왜 신문을 갖다 놨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똑같아. 네.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야 그건 좀 황당한 짓 아니야? 이렇게 딱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여성들한테 갖다 딱 하잖아요. 그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맞아요. 심지어는 뭐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지 말아라 뭐 그러고 다녀 이런 말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유독 그 성폭력에 대해서는 형량도 되게 낮고 맞아요. 되게 그런 뭐랄까 가해자 중심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아주 강력합니다. 이거 그런 거 아주 리얼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군 주한미군 범죄사를 공부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 경찰과를 자임하면서 전 세계에 자기네 미군을 파견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이슬람 지역에 보낼 때는
엄청난 교육을 할 때 어떤 교육을 하면 절대 여성을 건드리지 말라고 교육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거기는 되게 엄격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뭐 죽을 수 있으니까. 한국은 오히려 옛날에 박정희 그때 시대에 일부러 그런 관광, 기생관광 이런 식의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풍토 속에서 되게 뭐랄까 엄청난 잘못을 해도 그냥 미국으로 딱 소파 잘못된 그 주한미군 뭐죠 지위에 대한 협정 불평등 조약이 있기 때문에 맘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 이런 성서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여성들도 자기의 경험들을 회상하게 되죠. 네. 이게 회상의 해석학. 의심의 해석학, 선포의 해석학, 다시 자신의 경험 반추하면서 내가 다음엔 절대 정말 제대로 그런 성 언어적 무슨 비하적 언어 같은 거 쓰면은 내가 딱 얘기하리라. 어? 여기도 이거 왜 여자만 잡혀왔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따지리라. 다 자기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미 그런 사회에서 이 우리의 상상력이 제한돼 있단 말이죠. 더 새롭게 생각할 줄 몰라. 네. 해오던 거대로 하는 거예요. 다. 예, 이게 교회 가서도 제일 힘든 게 담임 목사가 돼서 이제 어느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제일 초신자가 누구예요? 담임 목사예요. 근데 담임 목사는 또 전문가랍시고 뭘 많이 알고 배웠잖아요. 이전에 목회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 교회를 바꾸려고 그래. 그렇죠. 변혁을 하려고 한다고요. 네.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강력하게 맞서지.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잘 되면 좋게 변하는 거고 잘 안 되면 담임 목사가 쫓겨나거나 그렇죠. 이제 교회가 풍부해서 나는 거예요. 그렇죠. 목회할 때. 네네. 그럴 때 그럼 교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해본 적 없다. 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우리는. 아. 맞죠. 예, 그럼요. 예. 그런 거 그렇게 안 해왔다고. 여기는 그렇게 안 해왔다. 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모든 그 보수가 그런 건데 해오던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안정적이니까 편하지 진보적으로 새로운 사유를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여성신학이 마지막으로 하는 해석학은 바로 창조적 상상의 해석학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새로운 비전을 보여준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네, 여기 중요하죠. 여기 지금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일단 28절입니다. 네. 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와 여자가 없다. 네. 이 사이에 있는 모든 담은 없어진다. 네. 이런 생각은 이건 어쨌든 바울이 이때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완전히 충격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충격이에요. 네. 오늘날도 지금 아직도 무슨 전라도냐 경상도냐 이런 거 따지고 앉아 있고 남자냐 여자냐 따지고 있고 그죠 제 한국 사람이야 토종이야 아니면 저 혼혈이야 제 근데 지금 최근에 예를 들어서 한현민 씨 아나요 한현민 씨 그 남자 모델 있잖아요 나 모르겠어요 저 다들 모르시는 그 흑인 맞죠 근데 흑인 그러니까 유색이죠. 네네네. 아버지가 이디오피아인가 그리고 엄마가 아마 한국 사람인가 그러고 근데 어떻게 한국에 태어나고 네. 한국인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 딱 보면 벌써 쟤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으로 말을 하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외국 사람처럼 외모가 되어 있으니까 다들 다 그냥 약간 그런 이제 이런 게 아직도 어렵단 말이죠. 이뇨한 씨도 그런 케이스 아닌가요? 그렇죠. 이뇨한 씨도 마찬가지죠.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우리가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것을 철폐하고 깬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런 말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뭘 말하냐면 27절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이 세례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29절에 그 28절 앞뒤로 싼 걸 보면 29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렇게 말해요. 네. 자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의 조상이시고 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어떻게 됐죠 유대인이? 할례를 해야 할례를 해야 됐죠. 예. 이제 할례에서 뭐로 넘어간 거죠? 세례로 넘어갑니다. 예. 자, 근데 보세요. 할례는 여성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아. 벌써 할례라는 것 자체가 여성 배제예요. 배제예요. 남자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맞아요. 그냥 그때
머리를 민다. 뭐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예, 그러면 차별 없이 누구나 믿을 수 있지. 네. 예. 예. 그래서 할례에서 세례로 넘어간 것 자체가 네. 이미 야. 새로운 세계, 새로운 창조적 비전을 보여준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할례에 대해서 비판한 거고 그렇게 할례와 싸웠던 거라고요. 네. 야, 이게 또 완전 새롭게 또 읽히네요. 그래서 저는 여성으로서 어떻게 들었었냐면 아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니까 남성이 할례 받으면 여자도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인식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저는 할례와 세례를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런 벽을 허무는 그런 차원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유 그렇구나. 자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엘리베스 시슬러 필요원자 선생님 덕분에 우리 오전사님께서 네. 새로운 상상, 창조적 상상력의 새로운 비전을 네. 얻게 된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기존에 너무 익숙했지만 그 익숙한 것 때문에 생기는 차별, 배제, 소외 또는 그런 이제 확증 편향 네. 또는 무주의명시라는 게 있어요. 예, 무주의명시, 자주의하지 않은 건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은 건데 없다고 말하는 자기가 못 본 거거든. 맞아요. 맞아요. 맞죠. 예. 이런 식의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띄워준다. 그래서 여성신학적 관점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아까 말한 주제신학에서 내가 처한 자리를 살피고 내가 처한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주의 깊게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정말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열어주는 것이 무척 중요하고 그중에 여성신학은 아주 협격한 공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살았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가부장적 사회가 엄청 많이 그 주도권을 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렇게만 해석됐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성과 자연이 동시에 핍박당해요. 착취당하고 약탈당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엮어서 함께 연구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걸 에코페미니즘이라고 합니다. 네. 에코, 환경, 그래서 에콜로지, 그다음에 페미니.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에코페미니스트들이 있고 에코페미니스트들의 관점에서 이 성결도 또 사실 새롭게 보는 관점이 있고 네. 이런 것은 오늘날 사실은 이제 기후 위기도 같이 있으니까 예, 우리가 그런 걸 새롭게 예,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해하셨죠? 네. 자, 오늘 이 정도면 새롭습니다. 그래도 네. 제가 충분하진 않지만 예, 네. 어느 정도 소개를 하는 데는 괜찮다. 네. 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 맞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 맞아요. 아, 여성 방송할 때만 성경 한 번 읽겠습니다. 두 번도 읽겠습니다. 그러는데 확인이 안 돼가지고. 자, 이런 눈으로 앞으로 여러분 네.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오면서 얘기하기 전에 자, 네. 그러면 그 정말 하와가 원죄의 원인인가? 그 지난번에 열심히 얘기했죠. 그렇죠? 그 하와가 여자이니까 여자가 따먹었고 여자가 문제다 이렇게 말했던 게 아니고 왜 유혹자가 하와한테 갔는가? 그때 말씀드렸죠. 네, 기억나시죠? 네. 그 금지 명령을 들은 거는 첫째 사람이었기 때문에 둘째 사람한테 가는 게 훨씬 더 편했다는 거죠. 네. 유혹하기가 전에 들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몇 가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족장사를 꼭 아브라함 야곱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렇게 내려가야 되나? 사라 리브가 그 다음에 뭐 라헬. 레아와 라헬 네. 네? 요셉의 아내는 누구지 모르겠네. 그렇죠. 거기서 결혼했어요. 예, 뭐 예, 그렇게 좀 내려갈 수는 없는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사를 다시 쓸 수 없는가? 이런 시각들을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러면 또 우리가 성서에서 미처 깨닫지 못한 거를 얻게 된다. 네. 그리고 그게 오히려 지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계, 이 사회에 새로운 비전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한 마디 하세요. 평상시 남자, 여자 이렇게 양쪽에 대립되는 그런 상황에서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사회에서 외부적으로 주는 요인들과 그리고 내부적으로 사람들과 대화하는 속에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그런 게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희한한 게 있어요, 시선이. 남자가 담배를 피면 그래도 괜찮은데 여자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면 여자가 감히는 아니지만 아 여자가 담배를 피네라는 좀 약간 그러니까 그 안에는 생명을 잉태하는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죠. 생명을 잉태하는 여성이 담배를 피게 되면 몸에 좋지 않으니
이제 그런 뉘앙스로 배운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제 안에는 여성은 좀 더 퓨어하고 뭔가 그런 좀 게 있는 상태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담배도 피우면 안 되고 술도 마시면 안 되고 좀 뭔가 이렇게 착하고 선한 이미지여야만 된다는 강박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가. 남자는 그런 게 다 허용이 되는데 왜 여자는 허용이 안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저 스스로도 그 누군가가 좀 순사님은 좀 여성적인 것 같아 그러면 발끈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여성적입니까? 여성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 스스로 그런 것들을 좀 그런 벽들을 허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뭐 방송을 통해서라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 남성적인 어떤 인물들은 되게 이렇게 산 같아요. 뾰족뾰족한 산 같아요. 그런데 그 산에 이렇게 계곡이 깊은 계곡이 흐르잖아요. 그런 걸로 여성의 어떤 그 뭐랄까 여성이 성서의 이런 역사를 좀 주도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세세하게 좀 봐야겠구나. 내가 남성이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데도 못 보고 그냥 넘어가는 측면이 많았는데 오늘 아까 할례와 세례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정말 오늘 크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성서를 좀 다시 한번 잘 읽어봐야겠구나.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목회 현장에도 좀 많이 적용을 해서 세례식 때도 할례와 세례의 차이를 한 번씩 설명해 준다거나 그래서 벽을 허무는 어떤 그런 큰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면 되게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네. 저는 성향 자체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존에 있던 곳이 좋고 안정적인 게 좋고 했던 방식대로 하는 거를 굉장히 편애하고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성경도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으로 읽었던 부분도 없진 않거든요. 근데 그 보수적으로 읽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저 나름대로의 가치는 무엇이었냐면은 성서를 훼손하고 싶지 않다. 다르게 읽게 될 해석학적으로라든가 이런 여성 신학적으로 성경을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이 오류가 있다, 틀렸다라는 것 때문에 성서가 훼손이 될까봐 두려워서 안 읽었던 것도 없진 않은데 근데 오늘 지금 지난주부터 좀 다른 시각으로 보기, 독자 비평으로 읽기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읽으니까 성서가 훼손이 되는 게 아니라 성서에 숨어있던 다른 면들, 그 사람들이 쓰고 싶었던 다른 면들이 오히려 훼손이 아닌 풍성하게 볼 수도 있구나라는 면을 오히려 발견해가지고 진짜 마가복음은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 세 번 읽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오한 선생이 하신 말씀 하나가 제 마음속에 좀 딱 이렇게 찍혔는데 페이스북인가 어디 보면 콕 찍는 뭐 이런 거 있죠? 네. 네, 콕 찍혔는데 의식하지 않으면 이란 말입니다. 그거는 일부러 의식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성서를 보는 눈을 길게 성서에 대한 이 신앙 특강을 길게 하는 이유가 그 모두를 다 포괄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하나를 하려는 게 아니고 결국 근데 가만 보면 저희가 맨 처음에 그 좀 경계했던 지 맘대로 읽기. 아, 네. 근데 이게 독자 반응 비평 오면은 결국 지 맘대로 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나 맨 처음에 그냥 지 맘대로 읽기 하고 역사 비평과 문학 비평을 거쳐서 그런 과정을 다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나는 어떻게 읽는가를 보는 거는 완전 다릅니다. 네. 네. 지 맘대로 읽기가 안 돼요, 사실은. 이런 범위 안에서 나의 상황을 성찰하는 읽기가 되는 거지. 네네. 근데 맨 처음에 지 맘대로 읽기는 진짜 지 맘대로 읽기예요. 그렇죠. 부분 뽑아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알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좀 의식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성서의 뜻은 오늘날 해석학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간다 이럴 때 철학적으로는 몇 가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몇 가지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현대를 산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해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에요. 네. 예, 해석학이라고 하는 학문인데 그래서 해석의 관점에서 현대인들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다양하게 보는 것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뜻,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뜻이 해석학의 눈으로 보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근데 넘쳐나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 사회는 가면 갈수록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네. 복잡한 상황에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단순한 해결책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생겨요. 복잡한 상황에서는 복잡함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네. 그러면 뜻이 넘쳐야 되거든요. 이렇게도 볼 줄 알고 저렇게도 볼 줄 알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것이 이런 지금 성서 읽기의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성서는 안 읽기를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다 복잡한데 맨날 단순하게 적용하니까 너무 내 삶에 유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러면 이제 어거지를 부리게 되는 거고 그럴수록 교회 나오기 싫은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제 지금 예 충분히. 그래서 이제 이 여성신화 관점까지도 아마 이거를 들으시는 시청자 중에는 이것도 충격이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다음 시간에 할 거는 이제 기대가 됩니다. 완전히 더 충격이실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서 우리 사회는 훨씬 더 나아간 사회가 이미 됐고 또 여기서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또 보는 벌써 이미 나왔다. 이미.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것이 아까 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성경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풍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유경수 선생님 말씀처럼 자신도 미처 몰랐던 나도 모르게 가부장적인 어떠한 그런 분위기 속에 물들어서 나도 모르게 말하고 나도 모르게 행동했던 것들도 성찰하게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런 자세를 아주 의식적으로 공부하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마쳐도 되겠죠? 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가 귀를 닫고 있어서 제대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의 영적 눈이 뜨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서 또 다양한 그런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새롭게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고 또 살아내는데 더 큰 도움이 되게 하시고 이 복잡한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온